자, 이런 질문은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까지의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n 번째는 아니지만, 자, 잘 생각해봐. 짝수부터 해볼게. 짝수 번째까지 더하게 되면, 여기까지 더하고, 여기까지 더하고, 여기까지 더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앞에 1은 변함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서 한번 끊어볼게. 4를 n이라고 생각을 해줘. 여기가 짝수 번째. 맞지? 그럼 앞에 얘들 없어지고, 얘들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 1 빼기 n분의 1이 남지. 그러면 홀수 번째까지 더하게 된다라는 말은 여기까지 더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없어지고, 없어지면 뭐만 남아? 1만 남지. 그럼 얘를 극한을 보내면 뭐가 돼? 1. 얘를 극한을 보내면. 그러면 홀수 극한, 짝수 극한이 같으니까 얘는 극한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 짝수 번째는 이 괄호가 여기까지, 괄호까지 존재하는 게 짝수 번째야. 그럼 짝수 번째까지 요세 개만 예를 딱 들어서 생각을 하면, 짝수 번째는 여기까지 더하게 되면 얘랑 없어지니까 이 친구는 남으니까 일반형이 이렇게 될 거라고. 물론 얘가 n 번째는 아니야. 그냥 이 얘를 돕기 위해서 얘를 n이라 생각하자는 소리야. 홀수 번째 하게 되면 하나 더 있다는 소리지. 하나 더 있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묶어서 여기서 딱 끊으면 얘는 홀수 번째잖아. 홀수 번째는 얘들이 다 없어지니까 뭐만 남는다? 1만 남는다. 그래서 그 각각의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극한 보니까 둘다 1이잖아.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거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괄호는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개념 아니야. 무조건 얘는 하나의 항이야. 얘는 무조건 0이라는 소리야. 괄호에 현역되지 말고. 괄호 이미 돼 있잖아. 우리가 괄호를 쪼갤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란 소리야. 여기가 두 번째 항이고, 여기가 세 번째 항이고, 여기가 네 번째 항이야. 0을 계속 더하겠다는 소리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친구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보세요. 얘랑 서로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짝수 번째까지 하면 어디서 끊어질까?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끊기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끊어볼까? 그러면 짝수 번째 하게 되면 뭐가 없어져? 얘랑 없어지니까, 제일 앞에랑 제일 뒤에가 남지. 그럼 2분의 1 빼기, n 번째는 아닌데, 일반항으로 n 더하기 1분의 n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해되죠? 그럼 얘를 극한 보내면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얘를 홀수 번째까지 하면, 홀수 번째 하겠다라는 말은, 여기 한개 있고, 두 개씩, 이렇게 묶으면 홀수 번째 되잖아. 그럼 얘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얘는 뭐만 남겠다? 2분의 1이 남겠다. 둘은 다르니까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은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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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